자, AFC 19 킹 오브 킹스 차도로 해설위원 그리고 김재영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정말 오랜만에 관중들과 함께 하는 이 AFC 이벤트가 되겠고요.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코메인 이벤트와 메인 이벤트. 먼저 AFC 웰터급 잠정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제 제 7경기 웰터급 잠정 타이틀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안재영 선수 입장. 자, 웰터급 잠정 타이틀 매치 먼저 안재영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 마쇼 김경표 짐 소속이 되겠고요. 33살 183cm의 신장 3승 4패의 프로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킥복싱 베이스입니다. 자, 데뷔 8년 차인데요. 안재영 선수 3승이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한 번은 KO승, 한 번은 서브미션승, 그리고 또 한 번은 판정승인데요. 물론 이 선수가 지금 4연패를 중이긴 하나 모두 강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패배 하나하나가 부끄러운 패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경기가 1년 전에 AFC 16에서 월드 삼보 챔피언 고석현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력도 실력이지만 투지가 정말 남다릅니다. 네, 정타를 많이 허용하거나 경기가 불리해져도 절대 포기하는 법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그런 투지가 빛을 발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재영 위원은 또 이름이 같으신데 이 안재영 네. 선수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지난번 시합에서도 뭐 보여준 모습도 그렇지만 안재영 선수 저랑 안 기간도 꽤 돼요. 네. 오늘만 기간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MMA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김상욱 선수 뭐 어제 인터뷰도 보니까 타이틀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품고 있고 안재영 선수 끈질긴 면도 있고 두 선수 간의 격돌이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코메인 이벤트에 어울리는 매치업이 되겠고요. 안재영 선수가 먼저 KJ 예버스턴 레드 코너 김상욱 입장. 자,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팀 스턴건의 김상욱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7살 183cm의 신장 5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데뷔전부터 크로스픽스라는 고급 기술을 선보이면서 격투계를 긴장시킨 그런 선수인데요. 기사가 떠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관객들이 또 환호성을 굉장히 크게 하는 이유가 최근에 또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김상욱 선수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물론 정신적인 육체적인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가 타이틀이 걸려있는 만큼 다 극복하고 무조건 경기에 임하겠다라는 투지를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도 격투기 관계자들도 승패랑 상관없이 이번 경기에 임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김상욱 선수의 별명 자체가 데드풀 아니겠습니까? 그쵸. 데드풀은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도 또 살아나고 겁없이 싸우지 않는가 내 별명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링으로 나가겠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금 5승을 기록을 했는데 한 경기만 빼고 올 피니시지만 경기 자체를 그래플링 위주로 풀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현 관장이 경기 성적은 좋지만 조금 더 재밌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듣자마자 가장 최근 경기에서 헤드킥으로 1라운드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화끈한 타격 위주로 경기를 보여줄지 아니면 과거에 보여줬던 그래플링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웰터급 잠정 챔피언이 될지 28살의 김상욱, 33살의 안재영 신장은 같습니다. 멋진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83cm 체중 77.2kg 7전 3승 4패 대한민국 딥마초 김경표 짐 소속 안재영 킥복싱 베이스의 안재영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저 타이틀의 주인공 레드코너 기대됩니다. 벨트가 반짝거리네요. 예. 신장 183cm 체중 77.2kg 6전 5승 1패 대한민국 빈스턴 건 소속 강철 사나이 김성우. 강철 사나이 김성욱 선수입니다. 아, 김동현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이 잠정 타이틀 매치 펼쳐지겠고요. 우리 김재영 선수도 이 김성욱 선수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상욱 선수에 대해서. 네네. 네. 아무리 뭐 그라운드 시합 운영과 또 안재영 선수는 또 사실은 그라운드 쪽보다는 타격 쪽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요즘에 종합 격투가 다 준비된 선수 간의 대결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영역이 조금 확고한 선수들 간에 또 오히려 그런 것을 보는 또 MMA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향이 네. 다른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났고 네. 아, 김상욱 선수는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는 이 타격이 좋기 때문에 그 타격을 잘 방어하고 결국 테이크다운을 노리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욱 선수 인지도가 있어서 아는데 사실 저랑 친분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정말 이 경기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5분 3라운드 필요할 시에는 1라운드 또 연장전도 갈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자 파란색 트렁크의 안재영 하얀색 트렁크의 김상욱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압착이 노려보고요. 네. 자 레벨 체인지. 오, 오 싱글 레그 한번 시작부터 잡아봅니다.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잡았습니다. 잡아냈고 다리 걸렸습니다. 택당 성공합니다. 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네, 영역으로 네. 왔어요. 네, 큰 무리 없이 넘겼고요 일단. 자 일어나지 못하게 땅을 짚지 못하게 안정 선수의 네. 오른손을 또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네. 안재영 선수의 오른손 묶어두면서 지금 그래플링 본인의 영역 아, 손목 컨트롤도 좋았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그렇게 세팅이 돼가면 안재영 선수 일어나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이 점점 펴지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씩 조여오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자, 잠펀치 신경 쓰이게 하면서 더 유리한 포지션 점유하고요. 네. 자 일단 몸을 한번 챙겨 보는데요, 안재영. 워낙 지금 강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안재영 선수의 지난 경기가 고석현 선수와의 경기였거든요. 예. 그때도 네.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갔었는데 예. 안재영 선수 그래서 그래플링 쪽 방어에 조금 기술을 연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고석현 선수 때는 고석현 선수가 조금 마음이 성급했거든요. 안재영 선수 쉽게 봤다는 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훅이라든지 이런 좀 압박에 필요한 요소들이 좀 견고하지 않았거든요. 예. 김상욱 선수는 지금 그런 요소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김상욱. 자, 1라운드 중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지금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면서 본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네. 안재영 선수는 어떻게 좀 이스케이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훅에서 네. 왼팔에서 겨드랑이를 파고요. 지금 저 팔에서 하고 몸을 틀어줘야 될 텐데요. 김상욱 선수가 안재영 선수가 틀어지지 못하도록 몸을 계속 등을 땅에 대도록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예. 몸을 좀 틀어야 되는데 지금 락다운을 시도를 했고 예. 좋습니다. 일단 케이스 예. 등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어나려는 안재영 선수가 당겨내려고 네. 아 다시 당겨서 아, 당겨지네요. 네. 겉싸움이죠. 네, 네. 네. 겉싸움이에요. 네. 오우 파운딩 다시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른팔로 공간 벌리고 파운딩을 예. 노릴 것 같은데요 김상욱 선수. 그렇죠. 목 잡고 파운딩. 자 상체 세우면은 파운딩 조심해야죠. 네. 네. 안재영 선수 보면은 뒤로 밀어내서 케이지를 등지고 일어나려는 동작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 중심인 것 같은데 이제
케이지 쪽 몰렸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김상욱 선수가 압박해주다가 등이 살아나면 돌려내서 등을 땅에 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또 일어나려고 하면 당겨주고. 네.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또 아마 돌리는 걸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려서 등을 땅에 대고.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안재영. 확실히 이 그래플링 영역은 이 김상욱 선수의 영역입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경기가 4분이 지났는데 김상욱 선수는 아직 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킥복싱 베이스인 안재영 또 등을 돌려냈습니다. 네. 일어나고 싶겠죠.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안재영. 하지만 김상욱 다시 끌어당기면서 자 돌리려는 자와 버티려는 네. 자. 아디킥을 가했는데 브렉서는 로블로가 나왔습니다. 아까 김상욱 선수의 그 발목 쪽 태클을 안재욱 선수가 아예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자, 스탠딩에서 활용이 어떻게 될까요? 태클 씨도 이번에 스프롤로 벗어냈습니다. 안재영 이번엔 봤죠 안재영 선수가. 예. 하지만 김상욱 선수는 테이크다운을 실패하더라도 일단 거리를 좁히면 네.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계속 넘어가지 않으려는 싸움과 넘기려는 싸움 되면 공격적인 운영으로 김상욱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게 되죠. 네. 네. 그 아무래도 또 방어하는 쪽에 체력 소모가 더 심하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타격이 강한 선수가 MMA에서 계속 잡혀가는 영역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네. 실제 넘어지지 않고 버티더라도 상대는 넘기기 위해서 계속 붙은 상태에서 공격적 시도가 오고요. 그러면 네. 타격할 공간 거리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아하. 타격가 입장에서는 방어만 하게 되는 수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시야 운영상 채점상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잔재영 선수는 자신의 타격 거리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참 타격가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거리를 좁혀 와서 하면 예. 일단 2라운드 이 안재영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김동현 관장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선. 네. 김동현 관장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상욱. 안재영 선수가 또 스텝을 많이 활용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의 테이크다운 압박 전략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럼 만약에 김재영 선수가 지금 안재영 선수의 세컨이셨다면 네. 지금 쉬는 시간에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준비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2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예, 예, 예. 아 너무 솔직하셨어 네. 지금. 예. 사이드킥 피해줍니다. 안재영. 자 테이크다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네 또 들어오겠죠. 레벨 체인지 페인트 네, 줍니다. 네, 네. 신경 써라 신경 써라 하면서 네. 역전보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 지금 타격. 지금 약간 합입식 운영이었어요. 네. 네 테이크다운 페이크 주면서 오버핸드 노렸는데. 지금 안재영 선수의 머릿속에는 언제든 내 다리를 노릴 거라는 게 네. 있을 거예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돼버리면은 안재영 선수가 지금 스텝을 활용하지 않고 싸움을 타격 싸움을 걸잖아요. 네. 김상욱 선수는 테이크다운 하지 않아도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공격 운영으로 갈 거고. 거리가 좁혀질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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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들은 김상욱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재영 선수가 버텨도 김상욱 선수가 이번 주에 어그리시브라는 면이 먹어지 점수의 포인트를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갔을 시에 네. 공격적인 부분도 하나 관건은 김상욱 선수가 저 상황에서 욕심을 낸 테이크다운 시도로 인해서 무리한 체력 운영이 돼서 지쳤을 때 그러다가 KO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격선들이 그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당기려는 네. 자의 승리였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네.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김상욱. 이제 많은 격투기 팬분들이 김상욱 선수가 김동현 관장님한테 매미권을 네. 전수받았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정말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지금 다시 늪에 걸려 들었습니다 안재영. 다리 걸려 있고요. 다리를 빼내면서 탈출을 시도해야 될 텐데 네. 쉽지 않습니다 안재영 선수. 김상욱 선수가 자신의 머리를 눌러주면서 무게중심을 네. 네, 상체 쪽에 쏠리게 하고 있죠. 이러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벗어나기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안재영 선수도 그라운드 쪽 움직임 없이 뒤로 밀 뒤로 빠져서 짚고 일어나는 요지 움직임도 지금 그라운드 움직임 치면 그런 쪽이 예 그런 쪽이 그런 쪽이 탁월한 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압박에 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다리를 빼려 하는 김상욱 지금 무게중심을 상체 쪽으로 두면서 네. 눌러주고 있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는 안재영 지금 팔쪽 살짝 서브미션 노를 받고요. 네. 잔펀치 자 다시 눌러줍니다. 오우 사이드로 패스 성공했습니다. 패스하면서 자신의 허리를 안재영 선수 배 쪽에 붙여줘가지고 네. 네 틈을 주지 않네요 김상욱 선수. 네.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욱. 저렇게 파운딩 당하지 않으려고 목을 잡고 늘어지는 행동이 포지션 점유 포지션 이스케이프에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 있는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탈출을 포기하고 예. 파운딩을 방지하는 거죠. 네네. 예. 바디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쪽 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김상욱. 이제 2라운드 남은 시간 40여 초입니다. 상대의 목줄을 끌어당기면서 안재영도 버티고 있는데 안재영 선수도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네. 고석현 선수와의 경기에 악몽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예. 이제 남은 시간 10초 무릎으로 또 팔 눌러줍니다. 아 지금 팔까지 잠겼고요. 야 저러면 크로스픽스 크로스픽스 앞서 네. 차동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하 도시사 말 크로스픽스가 십자가거든요. 예. 네, 말 그대로 십자가처럼 양팔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안면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라운드랑 2라운드의 경기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아 여기서 네. 안재영 선수가 거리를 벌려줬으면 또 어땠을까 네, 싶은데 김상욱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경기가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안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라운드로 끌려가지 않는 게 1차적인 급선무인 것 같고 예. 끌려갔을 때 그 대처 방법도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격으로 잡아내고 넘어가지 않는 걸 방어하면서 하기에는 그런 정도 전략으로 생각하기에는 김상욱 선수의 그라운드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김성욱 선수는 밀착하고 점차점차 쫓아나가면서 상대를 제압을 해나가고요. 제압하고 난 후에 포지션 점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자, 웰터급 잠정 타이틀전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이제 웰터급 잠정 타이틀 매치 코메인 이벤트 파이널 라운드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안재영 선수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거리를 못 좁히게 해야 될 텐데요. 네. 아, 또 가깝게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 킥. 또다시 신경 쓰이게 하죠. 네. 마찬가지로 테이크 페인트 주면서 오버핸드 노려봤고요. 김상욱 선수. 김상욱 선수 여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라운드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상욱.
원투 받지 않았습니다. 어, 자신이 유리한 걸 알아서 타격으로 경기 풀어보려는 것 같은데요. 뭔가 타격 횟수가 지금 많아졌죠. 네, 굳이 그라운드를 노리지 않고. 아 그런데 아 또다시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끌어들인 거죠. 네. 끌어들인 거죠. 네. 낚시였습니다. 저희도 속았네요. 저러다 좀 있으면 붙을 거예요 라는 말 하기 전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일단 다시 김상욱의 영역으로 갔고요.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까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오히려 안재영 선수는 저렇게 지금같이 차라리 이런 네. 행동들이 오히려 김상욱 선수를 더 지치게 했었어야 했는데 1, 2라운드 동안 그 라운드에서 목을 잡고 파운딩을 맞지 않은 운영, 탈출하기 위한 않은 운영으로 오히려 김상욱 선수의 압박 시간을 허용하게 되면서 네. 김상욱 선수의 체력을 아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바디를 허용하고 네네네. 일단 일어났습니다. 안재영 팔에 걸어주면서 뒤를 잡았고요. 자, 팔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손싸움 치열합니다. 선수 매달려 있죠. 일단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예,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지만 넘어갑니다. 예, 또 다시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김상우. 일단 여기서 이제 또다시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김상욱. 김상욱 선수의 오른팔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지금. 네. 팔 빼주면 파운딩도 나올 텐데 팔이 사이드 쪽 옮겨갑니다.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네. 숨막힌 운영입니다.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네요. 자 안재영 다시 케이지 쪽으로 몸을 움직여 보는데 무겁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김상욱. 자 지금 백 쪽을 가나요? 사이드로 가나요? 김상욱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빼냈고요. 패스 선수 니온벨리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줬습니다. 안재영 아 조금씩 포지션 위험해집니다. 남은 시간 1분. 아, 안재영 선수 몸이 접혀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른 다리는 묶여 있고. 아 이렇다 할 지금 공략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안재영 네, 선수. 네, 답답할 거예요. 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틈을 만들고 있는 김상욱 선수 이제 3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안면 두드려주는데요. 자 경기 10초 남았고요. 네. 계속 괴롭혀주는데 안재영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김상욱 선수의 그래플링 클래스는 여전하네요. 네, 아 지금 안재영 선수가 끝나고 아 정말 질린다 이런 미소를 지었어요.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이런 운영을 당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그렇죠.
김상욱 선수가 그럼 다음에 김한슬 선수랑 하게 되나요? 일단 도전권은 획득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선수 판정 들어봐야죠. 아, 네. 예. 제7경기 웰터급 참정 타이틀전 경기 결과입니다. 배신 박철 27-30, 배신 김승훈 27-30, 배신 박병현 27-30, 레드코너 김상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김상욱이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 웰터급 잠정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박호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였네요. 네. 깔끔했습니다. 아, 사실 이 김상욱 선수가 5승 1패의 전적 20년 1월에 데뷔를 한 선수인데 지금까지 타이틀 매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첫 타이틀 매치에서 이렇게 벨트를 거머쥐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스승인 또 김동현 관장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네요. 아, 진짜 너무 기쁘다. 아, 괜찮아요. 정우 힘 없어, 힘 없어. 자, 우리 포즈 한번 취하자고. 정찬성 선수는 아까 되게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승리했는데 동현이 형은 지금 엄청 좋아하시네요. 매우 기뻐하는 저 네. 마스크 속으로도 미소가 느껴집니다. 네. 예. 살인 미소입니다. 살인 미소. 아, 기쁘죠. 본인의 제자가 챔피언이 됐는데요. 예. 그래도 단순히 챔피언이 된 게 아니라 경기 내용도 또 너무 그렇죠.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본인, 형을 닮아 좀 뿌듯했을까요? 김동현 선수를 닮아서. 아, 또 기념 촬영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인터뷰 만나봐야겠죠? 김상욱 선수 인터뷰 함께 반갑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요. 예, 세 번째 만남인데 세 번째 만남 만에 벌써 챔피언으로서 지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우스 비트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FC 웰터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웃으셔도 좋고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김동현 관장님께서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챔피언 김상욱 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솔직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엄청나게 심장이 빨리 뛰지 않고 피습을 당했을 때 엄청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그래서 아, 내가 칼 맞는 순간에도 이렇게 차분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길어봤자 20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놀랐으면은 진짜 이게 그런 생각도 안 들었을 텐데 이거 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벨트를 차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벨트를 찼을 때 바로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제가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순간이 제가 리얼인지 아니면은 거짓인지 예. 사실 9번이 다 안 갑니다. 네,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리얼인지 아닌지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리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경기를 하기 전에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좀 지장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지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재영 선수님께 졌다면은 제가 이런 핑계를 가진 약한 김상욱 선수를 이긴 게 아니라 항상 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100% 아니 120%의 김상욱을 이겼다고 저는 축하드렸을 겁니다. 진짜로 이런 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네, 멋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제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세미프로, 그리고 이제 팀스톤건에 입단을 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챔피언 김상욱 선수가 과거의 김상욱 선수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관이기도 한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야 좀 챔피언이 된 게 좀 실감이 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로 다음 경기도 남아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 네 한마디. 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아마추어 3연패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 선수 3연패가 아니라 아마추어로 3연패를 했는데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난 진짜 재능이 없는 건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간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챔피언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컥할 만하네요. 이 멘트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넘어서 많은 분들께 좀 울림이 될 수 있는 것 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AFC 웰터급 김동현 관장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FC 웰터급은 우리 팀스턴건 우리 원래 고석현 선수가 챔피언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블지 김한수 선수와의 통합 타이틀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졌지만 지금 또 벨트를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한슬 선수와 경기를 진행을 했을 때 고석현도 죄송합니다. 네. 김한슬 선수와 다시 통합 타이틀전을 하면 자신이 있는지 AFC 챔피언답게 인터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현이 복수해주겠습니다. 저하고 한판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팀스턴건의 수장님이신 김동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숙소에 사는 인원들 비롯해가지고 팀스턴건 전원 저와 많은 우정을 함께 해주신 성빈이 형, 석현이, 승현이 형 그리고 막내 하랑이 주경이, 창민이, 준이 형님 너무 많은데 갑자기 찬미 선수님 그리고 저기 예, 주지수 코치님도 계시고 태연 안 코치님도 계시고 그리고 승현이 형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있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로 챔피언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밖에 많은 친구들 UET 동기들, 고등학교 동창, 제주 동창들 모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만났던 강철 부대 팀원들 이 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이 안 나지만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챔피언이지만 운이 너무 좋아서 챔피언이 됐지 지금 정말 제 실력을 바짓만큼 보이지도 못했고 저보다 더 뛰어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 벨트를 감아주신 만큼 실력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챔피언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주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승리자이죠. 우리 함께 오신 팬분들과 우리 관중분들께도 한번 인사 한번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스턴건 가는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오전 저녁 모든 분들 친구분들 뭐 그 밖에 등등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챔피언 벨트 한번 둘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챔피언 됐으니까 사진 한 방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 못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동생
친척 등등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화이팅. 네. 마지막 여자친구 화이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뭔가 여자친구 화이팅 할 때 좀 압박감을 느끼는다. 압박감이. AFC 웰터급 챔피언 김상욱. 자 어쨌든 정말 우리 김상욱 선수 네. 타이틀 주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김상욱 선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